자, 반갑습니다. 리치스타 그룹 박순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리치스타 그룹의 사업 노하우 이것을 좀 공유해 달라는 본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리치스타 그룹도 여러분들처럼 본사 방향에 잘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별반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보면 여러분들이 단한 가지라도 좀 참고가 돼서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굿모닝 월드의 탁월한 제품들을 사용하는 소비자, 회원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 불안한 21세기를 준비하기에는 뭔가 답답하죠. 그래서 부업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억대 연봉을 꿈꾸고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 이런 회원 수를 늘려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과 수입은 예, 바로 직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매출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을 예, 항상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적인 리더 사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해 낼때 그룹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제되어야만 이 굿모닝 월드 사업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굿모닝 월드 본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매주 목요일 1시에 진행하고 있는 원데이 세미나, 신규 사장님들께 굿모닝 월드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이곳으로 안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회원이 되신 우리 사장님들을 매주 월요일 부회장님 오픈 미팅 시간 이쪽으로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사업의 비전과 가치를 느끼면서 점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10시에 진행하는 이천용 대표이사님의 시스템 교육으로 안내를 해주셔야죠. 이럴 때 멋진 리더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고 큰 그룹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주관하는 이세 번의 온라인 미팅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잘할수 있도록 다양한 예, 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비대면 시대에 잘 맞추어서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고비즈니스. 그리고 굿모닝 월드 회원이 되시면 누구나 개인화 쇼핑몰을 제공합니다. 또한 굿모닝 월드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죠. 제품의 정보, 사업의 정보를 카카오톡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SNS 채널이 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처럼 다양한 SNS 채널에 이런 정보를 공유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굿모닝 월드만의 아주 차별화되고 독특한 그런 사업 진행 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사업을 잘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리치스타 그룹 다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리치스타 그룹에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릴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 리치스타 그룹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뭘까요? 미팅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 보면 웃고 대답하고 박수치고 이거 아마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그룹 이렇게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열정이 두 번째 가는 그룹이다라고 하면 괜히 서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열정적인 그룹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자, 저희 리치스타 그룹은 처음 시작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굿모닝 월드에서 성공하려면 딱 하나. 답이 바로 미팅 세미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1일 세미나나 그리고 사업 설명회, 신규들을 유입할 수 있는 세미나들이 있어요. 본사 견학 세미나, 생명과학 연구소 세미나 있죠. 이곳에 굿모닝 월드 정보를 처음 접할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하고 이분들이 굿모닝 월드의 사업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면 매일 아침 9시 반에 진행하고 있는 오픈 미팅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 교육, 그리고 지사장 미팅, 직급별 미팅, 상품 트레이닝이나 사업 설명 트레이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매주 2회 진행하고 있었던 저녁 부업자 미팅, 7시에 진행을 하는데 실은 이 미팅이 끝나고 나면 또 먹는데 적난다고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4단계까지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다 보니 이게 이제 좀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민합니다. 이거 저녁 부업자 미팅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거나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죠? 저는 항상 스폰서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리치이사그룹의 함장님이시죠? 김금자 대표님이신데요. 예, 여쭤봤어요. 아, 대표님, 저녁 부업자 미팅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좀 극복하고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주 간결하게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바로 그럼 아침에 일찍 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요. 이 고정관념이었는데 저희가 매일 진행하는 오픈미팅 9시 반 시작하는 오픈미팅 그 전에 아 부업자 미팅을 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저였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굿모닝 미팅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보시는 김금자 대표님께서 굿모닝 미팅의 교장 쌤이세요. 굿모닝 미팅에 참여하고 있는 어벤져스 팀을 소개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있으니까 당연히 교감 쌤도 필요하죠. 예, 바로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좌측에 보면 학주 양선영 사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전 추억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가장 무서운 선생님 몽둥이 이렇게 들고 뒷짐지고 막 이렇게 다니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직접 화법 쓰면 야 학주 떴다 학주 떴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막 괜히 잘못도 안 했는데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예, 뭐 그렇다고 양선영 사장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굿모닝 미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부업자 사장님들이신데 이분들이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올바르게 시스템을 공부하고 배워서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양주영 사장님이시고요. 이분이 담임쌤이에요. 중간에 청일점이신데 멋진 남자 사장님 계시잖아요. 남광현 사장님. 이분은 이 미팅에 참여하기 위해서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고 1시간을 걸려서 안산센터에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그 미팅을 준비하고 계시는 굉장히 성실하시고 부지런한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강연아 사장님,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사장님이시고 그리고 멋진 사업설명하는 강사님을 또 꿈꾸고 계시는 이현순 사장님, SNS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미숙 사장님 등 이렇게 멋진 어벤져스 팀이 처음 모여서 굿모닝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지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커리큘럼인데요. 실은 아까 학주쌤 양선영 사장님께서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꼼꼼하세요. 그래서 이 교육 일정을 양선영 사장님께서 이 커리큘럼을 다 짜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일정대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일 우측 파일에 보면 이게 이제 출석부입니다.
지금까지 10회 이상을 진행하면서 단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단 한 차례의 지각하는 일도 없이 올 100% 퍼펙트하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미팅을 하면서 내용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아오셨어요. 굉장히 바쁘게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오셨는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누군가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굿모닝 월드를 만나서 꿈을 정립하고 그것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로 감동이었고 눈물도 나고 그리고 너무 즐거워서 웃으면서 그렇게 미팅이 진행됩니다. 표정 보시면 얼마나 행복하게 미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소중한 꿈을 정립해서 그것이 굿모닝 월드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굿모닝 미팅을 진행하면서 EMS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은 굿모닝 월드에 정말 탁월한 700가지의 이 상품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미팅의 시작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 바로 이어서 시스템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미팅이 이렇게 활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신데 특히나 상위의 스폰서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미팅에 참여하는 분들의 단체 톡방이에요. 단톡방인데 단톡방에 올라오는 이 내용들을 문자를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하트도 있고요. 그리고 꿈이 생겨서 너무 설레입니다. 이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로 단톡방이 아예 그냥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까 청일점이었던 남광현 사장님께서 톡에 이런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 충청 향후회에서 추석 선물용으로 3만원에서 굿모닝 월드 제품을 구입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축하 메시지를 쭉 올렸죠. 이분들이 단순히 지식만 배우고 이론으로만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굿모닝 미팅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필드에서 바쁜 일정을 쪼개서 틈나는 시간에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굿모닝 미팅을 통해서 시스템적인 리더로 이분들이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정확한 목표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퍼스트 모닝 플래너를 매 분기별 유지해가고 지금 현재 엑설런트 모닝 플래너를 목표에 두고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그룹에서 진행하는 본사 견학 세미나나 리더 교육과 같은 일정이 잡히게 되면 이분들이 일하는 것을 바꿔서라도 참여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고 특히 본사 견학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장님들을 직접 초대를 해서 결과를 만들고 이분들을 다시 센터까지 계속 후속 조치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멋지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부회장님 미팅을 통해서 상품 소개 정보가 나아가는데 여러분들께 선물로 또 혜택이 주어지죠. 그런 혜택이 나올 때마다 이분들은 100% 전원 다 직접 먹어보고 발라보고 사용해보고 주변에 많은 소비자분들, 고객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굿모닝 미팅이 이제 입소문이 저희 그룹 내에서도 나기 시작합니다. 굿모닝 미팅에 참여했더니 결과가 나오고 자격을 성취하고 그리고 인원이 늘고 이분들이 무엇보다 꿈을 갖고 멋지게 리더 사업가로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기존 우리 리치스타 그룹의 사장님들이 그걸 보면서 경각심을 갖기 시작해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하고 있는 안산센터 오픈미팅의 모습입니다. 아침 화요일, 목요일 날에는 오라소리 하지 않았는데도 이분들이 보통 9시 반에 미팅이 시작되면 약 1, 20분 전에 도착하던 기존 사장님들이 8시 10분, 20분이면 벌써 와서 이분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존 사장님들만 참여하고 마는 게 아니라 본인의
파트너 사장님들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원이 너무 지금 많아져서 앞으로는 김금자 대표님이랑 여담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면접을 봐서 굿모닝 미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석자를 선별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굿모닝 미팅 주 2회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주 3회를 계획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김금자 대표님께서 처음 시작하는 우리 부업자 사님들께서 버거우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유쾌하고 재밌는 미팅으로 일단 이끌어가고 이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1회를 늘려가자. 이렇게 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곧 조만간에 1회에 예, 미팅을 더 추가해서 주 3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리치사 그룹은 토요일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업자를 위한 토요일 반. 9시 반에는 시스템 강의를 하고 있고 11시에는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 주중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이 주말에 토요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토요일 본인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신규 사장님들을 사업 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있고 기존에 출근하는 분들보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초청을 잘하고 있어요. 결과들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요일 휴일반을 오후 2시에 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녁 부업자 미팅 지금은 이제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지금 잠깐 예, 내려놓고 있던 이 저녁 부업자 미팅 당연히 해야죠. 예, 우리 굿모닝 월드는 특히 우리 리치사 그룹은 미팅 세미나가 답이다 이렇게 내려놓고 사업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저녁 부업자 미팅 조금 잠잠해진다라고 하면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 미팅이 재미있고 즐거워야 기다려지고 그리고 막 참여하고 싶고 이런 미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하면 오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이런 컨텐츠들을 다양하게 좀 개발해서 많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야 굿모닝 미팅 꼭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는 경계가 없는 그런 참 즐겁고 재미있는 굿모닝 월드 사업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역시 열심히 노력하는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대표님, 대표님한테는 굿모닝 월드가 도대체 어떤 의미죠? 그러면 주저없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를 한번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월드 is my life. 아, 발음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굿모닝 월드는 제 삶이다 라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가운데 글자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게요. 삶이라고 하는 건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게 삶이고 인생입니다. 저는 굿모닝 월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늘 헌신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스폰서님 그리고 사랑하는 파트너 사장님 이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 성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억대 연봉의 그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굿모닝 월드고 제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굿모닝 월드를 통해서 정말로 원하는 꿈 꼭 이뤄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한 거 없는 이런 평범한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 사업에 단 2%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꼭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저 역시도 응원하고 저도 열심히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